꿋꿋한 다육이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세종에 있는 세종 다육입니다. 오늘 새롭게 들어온 다육들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세종 다육에는요, 묵은 군생들이 많고, 요새 봄 돼서요, 색깔들이 정말 예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세종 다육에도요, 애기보다는 묵둥이들, 다져진 아이들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문제 이거를 데려가셔서 여러분께서 흙을 털어내고, 새 흙으로 갈아주시면서 분갈을 해서, 뿌리를 확실하게 이제 활착시킨 후에, 키우시면 완전 건강한 물듬이 아주 예쁜 다육들로 다육들의 빛감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오늘 준비된 아이들 앞에 있는 아이들 군생들부터 해서 뒤에 저기 묵은둥이 쪼꼬미 다육들까지 가성비 가장 좋은 3,000원, 2,000원의 다육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건 이스페티아 철화예요. 이스페티아 철화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방울방울 핑크빛의 입장들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묵은둥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철화 목대고요. 색깔이 이렇게 예쁘고 익스페트리아 철화는 좀 길쭉한 입장이에요. 오래되지 않으면.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해서 아주 핑크핑크 동글동글 미인 종류처럼 이렇게 커져 있네요. 수영 너무 예쁜데요. 요거 12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 가격은요 얼마일까요? 짜자잔 짜 밥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가격은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00원에 이스페트리아 철화 이렇게 풍성한 수영에 입장도 굉장히 많고 동글동글하면서 핑크색으로 나온 이건 이스페트리아 철화예요. 가격은 10,000원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미니벨 군생이에요. 미니벨 군생도 세상 밥 이렇게 많아요. 이것도 한몸 군생, 자연 군생이고요. 가격은 얼마, 12,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입장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해서 진하게 나오고 있고요. 입장 옆에 보시면 여기 자구 나온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목대에서 자구 나온 거 보세요. 정말 풍성하게, 그렇게 지금 수영이 만들어지고 있는 미니벨이, 예요. 금이 아니라 미니벨입니다. 12,000원이고요. 요거는 12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그래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요것도 보시면 자구가 이렇게 빠글빠글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미니벨 군생이에요, 여러분. 가격 12,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목대가 목질화가 다 돼 있어요. 애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목질화가 돼 있는 아이들 목대에서 자구가 나오고 있고 그 목대가 어떻게 되냐면 아니 목대가 난다. 이거 자구 있죠. 목대에 붙은 자구들은 지금 자구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자구가 어떻게 나오냐면 또 자구가 나오면서 목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풍성한 군생으로 바뀌어지는 미니벨 군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의 진한 색깔로 나와 있는 그리고 미니벨 입장이 굉장히 커요. 크고 통통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길쭉한 입장은 아니에요. 크고 통통합니다. 요런 아이들로 준비되어 있는 미니벨 군생이에요, 여러분.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시고요. 가격은 12,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썬버스트입니다. 썬버스트고요. 가격 9,000원인데 요거는 금기가 있어요. 이렇게 노랗게 금기 보이시죠? 금 앞에 가운데 부분에 금이 들어가 있는 썬버스트 철화도 유명하지만 이건 생얼이에요. 애완염 써가가고요. 키우시는 거는 까라솔처럼 키우시면 돼요. 요 아이도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자구 잘 내는 거고요. 요거 지금 보라색의 빛깔 연한 보라색이죠. 요 아이가 이제 색깔이 좀 더 이제 짧아지면서 통통해지겠죠. 색깔 말고 입장이 그러면서 색깔은 진한 보라색으로 나올 거예요. 요거 그 애완염소 까라솔처럼 가장자리가 요렇게 토돌토돌 이렇게 생겼어요. 가장자리 보시면 약간 솜털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한몸 군생이고요. 이것도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는 대신은 보라색깔 빛감과 보라색의 빛감과 노란색의 골드색의 빛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썬버스트 군생입니다. 가격은 9,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10cm 넘는 풀분에 들어가 있어요.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시는 꽃다발처럼 수영이 만들어지는 썬버스트 애완염 소가가입니다. 9,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레몬 로즈 금이에요. 레몬 로즈 금이 사이즈가 좋아요. 목질화가 다 돼 있는 레몬 로즈 금 하엽은 제거하면 되시는 거고 하엽 제거하면 목대가 나오죠. 굵은 목질화가 된 목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금빛이 아니라 이거는 백금이에요. 백금으로 골드빛보다는 하얀 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레몬 로즈 금 입장은 길지 않네요. 어느 정도 다져져 있어서
동그랗고 통통하게 지금 수영이 입장 수영도 만들어져 있는 거고 목대는 이렇게 목질화가 돼 있는 레몬 로즈 금입니다. 이거 가격 세일합니다. 25,000원에 판매되는 건데요. 18,000원에 드립니다. 25,000원에 판매되는 거 18,000원. 약간 핑크빛이 돌는 요아이도 보여드릴게요. 핑크빛이 이렇게 돌아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그렇고 핑크빛이 살짝 돌고 있습니다. 백금의 부분이 핑크빛으로 돌아오면요. 파스텔 톤으로 빛감 정말 예뻐요. 아주 짧고 통통해진 목둥이 레몬 로즈금. 이건 중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18,000원. 무려 7,000원이나 할인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골드 젤리가 있습니다. 골드 젤리가요, 굉장히 잘 다져진 아이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지는 입장 보이시고, 쫀득쫀득한 느낌의 젤리가 되는 골드 젤리예요. 사이즈가 좋아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오래 묵혀진, 다져진 아이. 지금 노란빛의 빛감 보이시죠? 이렇게 빛감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좀 모아지는 수영으로 이 아이도 가운데 부분부터 해서 젤리가 되는 골드 젤리입니다. 사이즈가 좋아요. 이거는 이런 건 10cm 정도 되는, 이런 아이들.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7.5cm 포트지만 더 크고요. 골드색, 노란색의 빛깔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2만원인데, 여러분, 14,000원, 6,000원 할인합니다. 할인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골드 젤리, 요런 얼굴이에요. 요런 얼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6,000원 할인해서 14,000원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허니핑크도 있는데 이것도 가격 너무 좋아요, 여러분. 와, 짧고 통통합니다. 색깔은 이렇게 보라색 피멍으로 들어져 있는 요런 아이. 요건 허니핑크예요. 이것도 7cm 4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7.5cm. 가격 5,000원이에요. 5,000원. 허니핑크 여러분 창이에요. 창인데 요 한엽으로 해서 통통하게 빛감 내주는 통통하게 수영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 허니핑크 사이즈도 좋은데요. 허니핑크 이거 5,000원의 가격. 가성비 굉장히 좋은 허니핑크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 다음에 할로윈이 있는데요. 요거 빨간 붓에 들어가 있지만 컷 군생에 커팅으로 이렇게 적어 나온 할로윈인데 색깔 보세요. 완전 다 이런 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할로윈 가운데 부분 골드색으로 나오는 거고요. 요거 이제 큰 요거보다 큰 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폭풍 성장을 하는 애완엽소 가가입니다. 할로윈 컷 군생은 얼마냐면 4,000원에 준비돼 있어요. 뭐 4,000원 얼굴이요. 하나 얼굴이 아니에요. 이렇게 얼굴 수가 많습니다. 셋 일곱, 칠두예요. 이거는 칠두 컷군생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요거는 할로윈 컷군생입니다. 가격은 여러분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컷군생 5두 이상 되어지는 군생 얼굴이에요. 5두 이상 되어 있는 군생 할로윈 컷군생 4,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롱기시마 벨바라예요. 롱기시마 벨바라.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색깔 진한 롱기시마 진한 어떤 색깔? 요런 색깔로 나온. 이게 자고 나온 거 보세요. 여기 6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롱기시마 벨바라는 4,000원에 준비돼 있어요. 4,000원. 엄마 얘는 뭐가 들어가 있냐? 이렇게 빼면 돼요. 이게 펄라이트가 막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이런 얼굴입니다. 크진 않아요. 이거 미니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시는 진한 이런 색, 이거 색깔 보이시죠? 초콜릿색이에요, 이게. 초콜릿색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콜릿색으로 나온 거 보이시죠? 조그만데 자구도 이렇게 하나 달려 있어요. 작은 소형분에, 미니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이쁠 것 같습니다. 롱기시마 벨바라 4,000원입니다. 스터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창이에요. 창.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스터닝입니다. 가격 5,000원인데요. 와, 창 가격 진짜 좋죠? 요거 지금 빨간색에 라인이 그려져 있고, 긴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스터닝의 특징이 있죠. 가운데 힘줄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거 스터닝입니다. 사이즈는 8cm 이상 되는 사이즈로 보여지고, 창이에요. 스터닝 세상에, 이건 최저 가격인 것 같습니다.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샤인 브라이트입니다. 샤인 브라이트. 이거는 5,000원에 드립니다. 이것도 8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샤인 브라이트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 지금 5,000원의 가격 굉장히 좋은 가격이에요. 핑크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거고, 자구가 참잘 나오고, 백분도 살짝 올려져 있어요. 사장님께서 이제 물을 이렇게 살짝 주셨는데요. 요거 엄청 풍성합니다. 작은 거 아니에요. 6cm 포트에 있는 게 아니라,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가득 차 있습니다. 사이즈 좋은 샤인 브라이트 군생이에요. 가격은요, 얼마냐면 이게 5,000원밖에 안 합니다. 샤인 브라이트 요것도 지금 색깔이 제 색깔이 나오지 않았어요. 핑크색 연한 핑크와 백분이 같이 올려지는 소도 끝은 더 진한 빨간색으로 되는 거예요. 샤인 브라이트 5,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호피봉랑금입니다. 호피봉랑금이라고도 하고 호피봉랑이라고도 하는데 호피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거는 방울봉랑금 뭐 방울봉랑 여러 가지 봉랑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더라고요. 나비봉랑도 있고. 이거는 호피봉랑. 한때는 이 아이도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높았었죠. 지금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만 원에 이 아이를 판매를 하는 정상까지만 7천 원 할인 행사합니다. 그래서 13,000원에 드려요. 이거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요거 이제 화분에 심으시면 롱분, 조그만 소형 롱분에 심으시면요. 이 아이가 자구 많이 달고 또 입장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커질 거예요. 그럴 때큰 분에 옮겨서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시는 호피봉랑입니다. 13,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라즈아가예요. 라즈아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묵둥이입니다. 라즈아가 가격은요, 9,000원이에요. 만 원에 판매되는 건데, 9,000원. 이거 자구가 이렇게 옆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구 많이 나오고 있죠? 요것도 10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이런 자구들, 사이사이에 자구들을 다 내고 있어요. 핑크색 빛감으로 나중에 보여주죠. 이렇게. 이건 라즈아가입니다, 여러분. 라즈아가 가격 만 원인데, 1,000원 할인해서 9,000원에 드리고요. 요런 보여지는 요 얼굴, 요런 아이 들로 보내드립니다. 키스미 자연 군생이 이렇게 왔습니다. 키스미 자연 풍성해 자구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이 빛감은 요거보다 더 진하게 전체적으로 나올 거고 입장은 동글동글하면서 짧아진 입장, 짧은 입장이에요. 얼굴이 하나 얼굴이 아니에요. 군생 두개 얼굴도 아니에요. 얼굴 정말 많이 나와 있죠. 자연 군생입니다. 키스미 자연 군생은 가격대가 있는 두개 얼굴로 제가 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건 얼굴이 많거든요. 이렇게 얼굴이 많은 키스미 군생인데 자연 군생인데 14,000원에 드립니다. 14,000원. 또 얼굴이 많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적은 얼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취향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여기 있는 키스미는 이렇게 얼굴이 많은 키스미 가격은 14,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빛감은 이렇게 들어올 건데요. 전체적으로 아랫 입장까지 요 진한 보라색으로 나올 거예요. 키스미 밝은 보라로 나옵니다. 이건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진핑크라고 해도 되고 밝은 보라라고 해도 돼요. 고색깔로 내어주는 아이예요. 키스미 14,000원입니다. 피가르 창이 있습니다. 창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와, 사이즈도 너무 좋죠? 10cm 정도 되는 사이즈. 이거는 피가르 창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런 거 샀을 때 가격대가 요 가격은 엄두도 못 냈죠. 5,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거 지금 포트 사이즈가 10cm입니다. 부트 사이즈가 10cm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8에서 9 정도 나오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시고, 빛감은 이렇게 빨간색, 진한 빨강이 라인과 꼭지점에 손톱은 이렇게 길게 나와져 있는 게 특징이고요. 요 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묵둥이로 보여져요. 입장이 지금 노랗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애기 아니에요. 요 아이도 어느 정도 굳혀진 아이, 피가르입니다. 가격 5,000원. 와, 이거 가성비도 굉장히 좋습니다. 5,000원에 요런 아이를 들어가실 수 있어요. 스타부스 금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도 10cm 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사이즈의 스타부스 금인데요. 빨간색의 빛감 이렇게 위에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빼고 다 빨간색의 빛감이에요. 요거 가격은요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빛감 이렇게 진한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죠. 금이에요. 스타부스 금 사이즈는 12cm 정도 되어 보여요. 어머나 걸쳤네. 12cm 정도 되는 스타부스금 중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 박스 안에서 아직 꺼내지도 않았네요. 요거는 12,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퀸입니다. 요거는요 끝장미과라고 보시면 되세요. 군생이에요. 군생. 군생으로 해서 얼굴이 4두 이상으로 되어 보여지는 요 아이 블랙퀸입니다. 가격 2만 원인데 15,000원에 드려요. 와, 요것도 금기가 있습니다. 보면 아주 풍성하게 지금 8cm 풀분이지만 훨씬 더 차고 넘치고요. 요거 가운데 부분이 젤리화가 되는 블랙퀸. 이렇게 보시면 화분이 너무 작죠? 큰 분에다 옮겨 심으시면 금기도 다 있네요. 금기가 다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없는 부분이 없어요. 다 금이에요. 이렇게 금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백분도 살짝 올려져 있고요. 가운데 부분부터 젤리화가 되는 요거는 블랙퀸 품종이에요. 군생입니다. 4두 이상으로 되어지는 그런 수형으로 되어 있는 블랙퀸 15,000원에 드립니다. 2만 원에 판매되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5,000원 할인해서 15,000원에 이렇게 소개해드려요. 플레인이라는 품종이에요. 플레인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플레인입니다.
플레인 이렇게 진한 이거는 빨강보다는 이거 핑크죠. 이것도 핑크색이죠.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분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수영도 있네요. 외두도 있고 이렇게 좀 세 개로 나눠지는 수영도 있습니다. 이거는 뾰족한 손톱이 있고요. 입장 환엽보다는 좀 더 길쭉하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수영이에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가격은 7,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치스 앤크림입니다. 요거 군생이에요. 군생이고 4두 정도 되어지는 군생. 근데 치스 앤크림에 그 보라색 피멍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요거 라인 핑크 라인과 함께 한번 군생으로 되어 있는 피치스 앤크림 7.5cm 포트에 있고요. 가격 5,000원입니다. 5,000원 가격 좋죠? 좋아요. 요거 묵은둥이에요. 이렇게 작게 다져진 묵둥이 피치스 앤크림 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골드 라벨 철화도 있습니다. 이것도 큰 게 아닌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큰 것도 있지만 이렇게도 나옵니다. 가격은 이거는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골드 라벨 철화, 골드색 빛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입장을. 그리고 손톱 끝은 이렇게 지금처럼 진한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이거는 골드 라벨 철화입니다. 골드 라벨 철화, 골드 라벨 철화예요. 가격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골드 라벨 철화 이렇게 풍성하고 7.5cm 포트지만 더 커요. 수영은 지그재그로 엮인 수영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용 모양의 용 수영의 그런 수영도 있고요. 수영은 다 똑같진 않지만 철화는 맞는 것 같고 골드 라벨 철화 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멀로입니다. 사이즈는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멀로예요. 사이즈 너무 좋죠. 요거는 지금 8,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라색의 빛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랫입장에 색깔이 다 나와 있고 애기 아니에요. 이 아이도 어느 정도 달궈진 멀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백분이 뽀얗게 있습니다. 봉오리처럼 모아지는 수영. 오렌지 멀로로 되려면요. 좀 더 이제 분갈해서 햇볕에 달구시면 투명한 핑크색의 빛감과 백분이 함께 올려져 있는 그런 빛감으로 나오는데요. 그걸 오렌지 멀로라고 하죠. 요거도 지금 핑크색 빛감 올라오고 있고 겉에 입장은 진한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백분도 있습니다. 사이즈는 10cm 정도 돼요. 근데 가격 8,000원입니다. 오, 8,000원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사이즈 좋은 아이예요, 여러분. 8,000원에 가성비 굉장히 좋은 멀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긴잎적성이 있습니다. 긴잎적성입니다. 이거는 오렌지빛으로 색깔을 내주는 긴잎적성. 요것도 8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격은 5,000원이에요. 5,000원에 긴잎적성 이렇게 보여드려요. 요거 지금 이것도 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굉장히 짱짱하고 탄탄하거든요. 소톱 끝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 뒤로 약간 젖혀지는 수영으로 만들어지는 주황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긴잎적성은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5,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이거는 치설종인데 색깔이 너무 이쁘죠. 요것도 10cm 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10cm 정도 되겠네요. 진한 핑크색의 빛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치설종이에요. 치설종. 꽃처럼 예쁘죠. 이거 안쪽에 꽃이 아니라 이 생장전 부분이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장은 흑색에 가깝죠. 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요거 치설송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치설송은 가격은 12,000원에 준비되어 있네요. 12,000원에 와, 꽃이 따로 없죠. 요게 꽃이네요. 자체가 화려합니다. 12,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엘콘 금입니다. 엘콘 금이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금이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입장 다 살펴보시면 팔광과 함께 백금이 잘 들어가 있는 이거 엘콘 금 7.5cm 포트인데요. 한 6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6, 7 정도 나오는 사이즈로 해서 엘콘 금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2만원에 엘콘 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라우예요. 아, 백분이 대박이죠. 백분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아이도 맑은 핑크색으로 빛감 백분과 함께 올려지는 거고 라우이가 정말 백분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와요. 진짜 이거 보세요. 손자국 나온 거 이렇게 뽀얀 정말 그 우리 눈 있죠. 서리가 내린 듯한 그런 백분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이거는 한 8cm 이상 되는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가격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라우이입니다. 여러분 라우이 6,000원에 한 8, 9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는 라우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매직젠 골드예요. 이건 매직젠 골드 8cm 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 아이도 짧고 통통하네요. 짧고 통통하고 가운데 골드핏인데요. 가운데 골드핏이 여러분 잘 안 보이시나요? 이건 굉장히 오래된 매직젠 골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매직젠 골드가 오래되잖아요. 그럼 골드핏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이제 어느 순간 또 뚜렷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분명 매직젠 골드가 맞고요. 작게 목질화가 되어 있는 군생. 한번 군생, 요거는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이 굉장히 짧고 통통해요. 짧고 통통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매직젠 골드입니다. 가격 6,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둥근잎빛이 흐리대요. 둥근잎빛이 흐리대가 이것도 이제 커팅 아니면 이렇게 군생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7.5cm 포트이지만요. 요거 얼굴이 3개, 4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둥근잎빛이 흐리대. 노란색의 입장 색이 나오면서 핑크색의 빛감 올려지고 있습니다. 가격은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8,000원. 8,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롱물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시고요. 둥글둥글한 입장에 그런 수영이고요. 노란빛과 핑크색이 같이 올려주는 둥근잎빛 유리대. 이렇게 롱물에 모아서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멋진 둥근잎빛 유리대가 되죠. 나중에는 맑은 살구빛으로도 바뀝니다. 이거는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형 군생입니다. 성형 군생이에요. 이것도 백분이 보약해 있고요. 묵은둥이 목질화가 되어 있는 묵둥이입니다. 이것도 군생 2두 3두로 이렇게 되어진 성형 군생이에요. 가격은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10,000원에 이렇게 성형 보여드립니다. 사각꽃입니다. 사각꽃. 이것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자구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부분 이제 울긋불긋 사과 빛깔, 선명한 빨간색으로 노란색과 함께 겹쳐져서 색깔이 나오기도 하고요. 젤리화가 되면은 더 또 예쁘죠. 자구가 정말 잘 나오는 사과꽃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목대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이것도 살짝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자구가 또 목대가 생기면서 수영을 만들어 내겠죠. 사과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사과꽃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고급종 섹슨 바이솔이라는 이름이에요. 저도 특이해가지고 한참 봤는데, 어우, 화엽 좀 보세요. 요거는 막 귀한 바이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가지고 계시면 몇 안 되실 텐데, 요렇게, 연한 보라색의 복륜 줄이 있어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사이즈는 크진 않아요. 한 5cm 정도 나올 것 같고, 가격은 16,000원이에요. 섹슨 바위 솔입니다. 소토끝이 뾰족하고요. 날카로워요. 그리고 요 바위 솔이기 때문에 요 아이도 자구가 나와서 이제 번식이 되겠죠. 섹슨 바위 솔 16,000원입니다. 요 가격대가 있는 고급 바위 솔입니다. 여러분, 바위 솔 좋아하시면 요거 데려가셔서 키워보세요. 바위 솔 전문 우리 매니아 분들께서는 아마 잘 키우실 거예요. 저는 잘 아직 바이솔은 못 키워봤는데, 와, 요거는 색깔이 너무 이쁜 바이솔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닐 것 같은, 근데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섹슨 바이솔 1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요, 파이어 크래커라는 품종이에요. 요 솜털이 약간의 그 솜털이 있어요. 보면 이건 황금색으로 해서 색을 내준다고 그래요. 야, 이름은 파이어 크래커라는 품종이거든요. 가격은 7,000원이에요. 이것도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시는 건데, 입장이 좀 만지면 왜 부용 구망성처럼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요 아이가 물듬을 내주기 시작하면 엄청 예쁘다고 납니다. 요거 지금 뒤에 보시면 오렌지빛인가요? 이게 오렌지빛인데 더 진하게 된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운데 자구인지 꽃대인지 나오고 있는데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두로 보통 되어 있네요. 목대는 목질화가 다 되어 있고, 와, 이거 특이하네요. 저 처음 본 품종인데요. 솜털이 뽀송뽀송하게 나 있고, 색깔은 이렇게 황금색 비슷한 골드색, 그리고 주황색 느낌이 나는, 그리고 좀 더 진한 주황색, 밝은 선명한 그런 색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뒤에 입장의 색깔이에요. 이쁘죠? 요거 여러분 얼마냐면, 아까 제가 가격 잊어버렸네. 7,000원이에요. 7,000원입니다. 소형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시는 그런 사이즈고요. 7,000원에 이름 파이어 크래커라는 품종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상화 같아요. 레드노블이에요. 레드노블 군생이 이렇게 와 있는데요. 레드노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하엽은 떼면 되시는 거고, 8cm 풀분에 들어가 있고, 색깔은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다 이렇게 예쁜 색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3두로 모두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색깔 안 나온 레드 노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 햇볕을 좀 많이 본 아이들은 색깔이 이미 다 나와서 전체적으로 다 요 핑크색으로 다 색을 내주고 있는 사이즈도 괜찮아요. 3두로 되어 있고요. 레드노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색깔 이쁘죠? 레드노블 이렇게 작고 크지 않은 색, 그 사이즈를 원하신다면 요거 데려가셔서 키우시면 될 것 같고 목대가 중간에 굵은 목대가 안에 있습니다. 묵은둥이입니다. 레드노블이고요. 8,000원입니다. 딥레드 금이 이렇게 신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금이 아주 반짝반짝 금빛이 있는 금이에요. 여러분 뒤에 입장 색깔 보시면 금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딥레드는 여러분들 많이 소개가 돼서 알 텐데요. 요건 딥레드에서 나온 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그 줄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금기가 있으면요 이렇게 입장이 고르지 않아요. 삐뚤삐뚤한 게 특징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색깔 딥레드를 묵혀 놓으면 아주 진한 빨간색으로 나오죠. 이 아이는 그보다 좀 연한 부드러운 색으로 이제 될 것 같고 금입니다. 입장은 통통하고 동글동글 한엽이고 봉우리처럼 모아지는 수형으로 될 것 같고요. 가격은 10,000원에 준비되어 있고 요거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10cm 포트입니다. 이거 여기 들어가 있는 딥레드 금은 10,000원입니다 이거는 원종 셀렉스가 이렇게 목대가 굵은 아이가 있어요. 원종 셀렉스 7,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와 근데 목대가 완전 꿀목대네요. 목대가 엄청 굵어요. 가운데 부분에 목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라인은 이제 핑크색 라인으로 그려져 있는 원종 셀렉스. 와 완전 찐 묵은둥이네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롱분에 이것도 심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외두니까 이제 키우시다 보면 여기 목대에서 자구도 나올 거고요. 요거는 원종 셀렉스 7,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핑키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8cm 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빨대 모양의 입장이 특징이고 오래 키우면 진한 보라색 빛감과 함께 백분이 있죠. 이렇게 생긴 아이 자구가 정말 잘 나오고요. 이 아이도 이제 자구가 나와서 이제 번식이 되면서 사이즈가 커지는 아이 트라피 핑키입니다. 가격은 6,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네요. 적기성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기성은 빨간색을 빛감을 내주는 입장이 짧으면서 이 아이도 통통하고요. 진한 빨강의 빛감을 내주는 적기성이죠. 요거 3,000원에 푸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적기성도 같이 하셔도 되세요. 달맞이입니다. 달맞이. 달맞이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요것도 그 3,000원 달맞이에요. 6cm 포트에 들어가 있지만 더 크니까 7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오래되면 노란 빛깔과 함께 각진 입장이 보여지고 이 아이도 봉우리처럼 모아지면서 짱짱이 달궈지면 안쪽으로 각진 입장으로 해서 젤리처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달맞이입니다. 3,000원의 달맞이 여기 세종대학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짱짱하게 이렇게 달궈진 TP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 꽃대 올라온 거 보세요. 목대가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을 거고 여기 보시면 꽃은 이제 이거 잘라줘야죠. 꺾어줘야 되고 TP예요. TP 작은 것도 찾으셨으면 요거 사시면 되시는데 TP는 3,000원에 3,000원에 TP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밖에 없네요. 요거 잠깐 보여드렸어요. 와 루비 퍼피가 이렇게 있습니다. 루비 퍼피. 루비퍼피가 지금 6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외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해서 꼭지점 점을 딱 찍어주고 있는데요. 와 꽃이 이뻐요. 이거 루비퍼피에서 핀 꽃이에요. 이게 꽃이 이렇게 이쁘게 작은데도 멋진 꽃을 이렇게 하얀 꽃을 펴주네요. 이쁘죠. 자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2,000원이에요 여러분. 하나 딱 콩분에다 약간 좀 긴 콩분 있죠. 그런 데다 심으셔서 키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루비퍼피 2,000원에 이렇게 있으니까요. 진한 핑크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루비퍼피 큰 거 말고 작은 거 키우시고 싶으시면 요거 사시면 되실 것 같아요. 세종다육에 있는 다육들 여러분께 다 보여드렸네요. 오늘 새로 들어온 다육들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 사장님께서 해주신 거죠. 이렇게 보여드렸고 묵둥이들 작은 소품부터 해서 중사이즈 처음 부분은 선버스트랑 해서 미니벨리랑 아주 사이즈 좋은 중품의 사이즈도 군생들도 보여드렸잖아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로 선택하셔서 문자를 주시면 되시고 택배 주문은 3만원 이상 5만원 이상 무료배송으로 갈 거예요. 3만원 이상이 주문 가능하고 5만원 이상 무료배송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세종에 있는 세종다육입니다. 주소는 항상 올려드리고요. 키핑도 여기 모집하고 있어요. 여러분 키핑도 찾으셨다면 여기 세종이니까 대전 청주 이런 데서 가깝거든요.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구경하시면서 사장님과 상담하시면 되시고요. 오늘 소식 세종대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방문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코데나 다이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